네, 안녕하세요. 파기 여러분, 헌터 파기요. 여러분들 이제 가면 컨텐츠 가면 되면 바로 광어보다 맛있는 가자미를 잡아서 먹어보자. 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영상이 올라간 날이 추석이기 때문에 추석 명절에 올라가는 가자미를 잡아가지고 가자미전을 만들어서 한번 추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려면 지금 바로 가자미를 잡으러 가야 돼. 혼자 가기 싫어요. 같이 가요. 레츠 고. 머리 괴롭겠네. 넘어가라. 자, 여러분 오늘 제가 동해로 랜덤 낚시를 하러 왔습니다. 자, 근데 오늘 낚시가 조금 특별한 게 뭐냐면요, 유튜버 팀 대 강릉에 있는 각 배의 선장님 이렇게 대결을 할 거예요. 일단 유튜버 팀 먼저 소개시켜 드릴게요. 딱 보니까 롯데계 낚시를 제대로 한 사람이 없습니다. 아니 근데 진영이도 잘해. 어복하면 누구야? 저죠. 생물도감이. 생도형은 어복을 믿고 저희 넷이 일단 팀하고. 아, 자 그럼 여러분 저희 팀 한 분 더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아, 애니멀 스토리 원장님이신데 강릉의 동물원이죠? 네, 동물원 하고 있습니다. 네, 자 많이들 방문해 주시면 너무 감사드리겠습니다. 저희 편이죠 오늘? 네, 오늘 선장님들이 워낙 낚시 잘하시니까 열심히 잡아보겠습니다. 유튜버 팀인데 유튜버 중에 제일 잘하세요. 아, 선장님 안녕하세요. 아유,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만복코 저번에 만세기 잡고 참치 잡고 삼치 잡고 했었잖아요. 하지만 오늘은 적으로 만났습니다. 저희 살살 해주세요. 왼손으로 할게요. 자, 그럼 여기 손잡이. 아, 왼손잡이세요? 아유, 여기 또 오늘 어디요 선장님이세요? 아, 오션 플레이어입니다. 아, 오션 플레이어. 자, 여기가 이제 사천항에서 배를 하시는 분들이 오셨는데. 아, 안녕하세요. 제가 어디 배? 사천호 선장님. 아, 사천호 선장님. 자, 그리고 한 분 저쪽에 더 계시는데 4대5로 저희가 옵니다.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대상 어종이 어떻게 되나요? 오늘은 참가자미 낚시입니다. 아, 무게 대항이기 때문에 다른 무기를 또 총무게로. 아, 뭐 금지 체장만 넘으면 그냥 싹 다 해가지고. 네네. 아, 알겠습니다. 문어도 잡힌다는 소문이 있는데. 꼭 있는 사람은 오늘 문어 잡을 겁니다. 그럼 제가 잡겠네요. 자, 바로 포인트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이제 여기 포인트 도착했는데 이게 편대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다가 지렁이를 달고 내리면은 가자미 이런 게 물고, 여기다가 애기를 또 달면은 문어도 올라온다 그래요. 장전 완료. 승부형 평소에 강하시죠? 지는 거를 건드리지. 자, 그래서 양쪽에 이렇게 지렁이 달고. 자, 여러분 그리고 오늘은 뽕돌이 80%가 굉장히 무거운 거거든요. 그래서 솔직히 입질 느끼기가 쉽지 않은데 가자미는 입질을 못 느낄 것 같고 문어면은 입질 느낄 것 같아요. 시간은 얼마? 한 시간에서 두 시간 하면 되지 않을까요? 한 시간 반 해요. 한 시간 반. 알겠습니다. 선장님 지금 내리면 안 되는 거예요? 선장님 뭐, 아, 반칙 하시는 줄 알았네. 뭐야, 내리셨어요? 에이, 올리세요 올리세요. 자, 은성호 선장님께서 신호를 주셔야지 시작되는 거거든요. 자, 준비하세요. 띡, 삑. 삐빅! 자, 시작하세요. 아, 시작! 내리세요! 저희도 진영이가 또 잘 잡아. 멀미를 잡았어요. 네, 멀미에 지금. 아, 멀미? 지금 미국 바다랑 다르거든. 멀미가 영어로 뭐야? Seasick. Seasick? 네, 아니면 뭐, motion sickness. 아, motion sickness. 또 한국 오니까 발음 풀어졌네. 김치 많이 먹었어. 자, 바닥 찍고 그냥 살살 액션 주면은, 어, 뭐야, 나 무거운데? 뽕돌. 잠시만. 에이, 아니야. 잠시만. 이게 뽕돌이라고? 그럼 이거 문을 올리면 나 못 올리는데, 지금 힘이? 올라올 때 저. 에이! 뭐야? 진짜예요, 선생님? 오, 올라온다! 와, 가자미죠? 우와! 야, 조개, 야! 목도리 가자미네! 장가자미도 아닌 것 같은데요? 금지 체장이 어떻게 될까요? 25cm. 확실하지 않으면 방생하는 게 좋을까요? 방생. 25cm. 은성호 선장님한테 여쭤봐야 돼요. 방생해야 되나요? 김입니다, 김. 아, 알겠습니다. 괜찮아요. 저 50g도 안 돼요. 야, 조개에 머리가 걸려온 건 처음이에요. 장가자미야. 어떻게 장가자미 줄 알아요? 대면에 노란 띠를 끼었죠. 아, 그러네. 누가? 크다 커. 어, 크다 커. 문어 아니야? 문어 아니야? 어, 뭐야? 아, 걸렸죠. 아, 진짜. 안 돼. 우리 빨리 해야겠다. 플라이어 가래. 지금 뭐 올라타 지금 중간에 뭐 올라타다니까요. 왔어요? 원장님 역시 유튜버 팀. 원장님이 저번에도 만세기를 엄청 뽑아내셨거든요, 혼자. 지금 뭐 같아요? 얘는 가자미 같아요. 가자미 같아요? 오, 우와. 이거 그람 수치는 거죠? 이거 먹는 거 아닌가요? 아, 여러분 이게 40m에서 80보 달고 하니까 진짜 모르겠어요. 해본 적이 없으니까. 방금 뭐 올라탄 거 같은데. 형 취향이네요. 약간 올라탄 거. 자꾸 올라탄데. 왔어? 100%나 이거? 어, 나 뭐 올라탔다. 나 아니야? 아, 그 형이야? 여러분 힘세보세요. 이거는 완전 달라요. 오, 힘든데 진짜로? 진짜야? 몰라, 나도. 왜 앙탈 부려? 뭐야? 뭐야, 저게 뭐야? 우와, 1타입이! 우와, 아, 줄이 걸렸네. 대구회 때 한 마리랑. 저거 대구회 때예요? 대구회 때. 여러분, 이게 대구회 때라고 해가지고, 요거 방생 사이즈인가요? 이거는 최장이 없어요. 그러면은 킵 아니에요? 근데 아까 약간 긴장하시더라고. 아, 그러면 2대1이니까. 저희 어드밴테이지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요거 대구회 때는 방생하도록 할게요. 자, 지금 1대1. 밑밥 뿌려주고 왔어요. 아, 토했어? 아니, 밑밥 뿌리고 왔어요. 진영아 좀 쉬어. 아니, 어쩐지 횟대 앞에 밥풀 걸려있더라고. 오마이갓. 자, 여러분 지금 오파라에 밑밥 들어왔거든요. 미제 밑밥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밑밥. 아, 미제 밑밥이야. 뭐야? 와, 큰데? 아, 선장님이 너무 잘하시네. 나 온 거 같은데? 어, 나도 왔다. 어, 뭐야? 형, 나랑 걸린 거 아니야? 역시 나를 잡았구만. 아, 저쪽에 또 잡으셨습니다. 선장님 키 사이즈예요?
깻잎인데 깻잎. 너무 깻잎인데요 이거. 지금 만보코 사장님이랑 두 분만 못 잡으셨죠? 만보코 사장님 그때 잘하셨는데. 나 지금 좀 쉬고 있는데. 포인트 한번 옮겨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포인트 이동해볼게요. 올라탔는데 진짜? 어 올라탔죠 지금. 뭐 왔어요? 올라탔어. 어 형님 뭐 올라탔네 오다가. 자 형님 아니에요 저? 저희 둘이 잡혔죠? 그래도 뭐인데? 어? 뭐 잡혀있는 거 아니에요? 제발 형님. 오! 우와 개코 개코. 왕건이 이거 저랑 콜라보 한 거잖아요. 그럼 저희가 역전했습니다 한 마리로. 만복과 선장님 여기 나왔어요. 역시. 와 얘 진짜 커. 얘는 3자 되겠는데. 큰 거 아니면 안 잡는다고. 근데 이거 겉업을 해서 운 좋게 걸렸죠 형님. 이거 이질이 왔어. 바로 포인트 이동할게요. 와 사이즈 크죠. 뭐가 얼굴 크거든요 다가르즈. 야 잡으니까 다르지. 알았어. 자 키 3마리 합친 거만 하고. 어 저희 역전했어요. 준영아 또 상태 안 좋아진 것 같은데. 와 기뻐하고 있어요. 제가 밑밥이로 조금이라도 기여하지 않아. 아 맞아 맞아. 베리 해피? 그래요? 아니요. 야 이길 수 있겠다 이거. 아까 자리 좋았는데. 입질 온지도 몰랐죠? 탁 올라타더라고요. 무너진 줄 알았잖아. 왔어요? 왔어요? 어? 진짜로? 아니 이 사람들이 자꾸 긴장을 줘서 해. 휘어지는 거 보이지? 오오오 이거 진짜 이거 문어다. 문어예요 문어. 뜰채 뜰채. 아니야. 아니야 부실이? 이거 해초 암초 암초. 오오오. 예 아잇. 아 뭐야. 아 누구 잡았어요. 뒤쪽이랑 엉킨 것 같아요. 잡으셨어요? 드디어 만보코. 아 저건 에이 선장님. 크게 찍어 크게. 이걸 어떻게 크게 찍어요 선장님. 나 뭐 있는 것 같아. 나 뭐 있는 것 같아. 뭐라고? 나 뭐 있는 것 같아. 봐달래. 나 뭐 있는 것 같아. 너 관종이야? 나 관종이 유튜브 하잖아. 이따 그러고. 미치겠네 진짜로. 내 거 뽕도 150원 아니야 이거? 여기 빵도 있어요. 빵도 주시고. 아야야 잠깐만. 저 잡고 먹겠습니다. 굉장히 많은 유혹이 오고 있어요 지금. 만보코 선생님 왔답니다. 뭐 같아요 선생님? 어? 작은 가자미 같죠? 야야야 큰데 큰데? 오 야야야야 깻잎 깻잎. 요 가자미. 와 저 커요. 선생님 와요? 오요요 어유 떨어져. 어 내 거랑 걸린 것 같기도 하고. 내 바늘에 걸린 거야. 다급해지셨어. 와 저 사이즈 된다. 이거 안 잡고 뭐 하고 있는 거야? 아 가자. 가자미 빼는 방법. 가자미가 이렇게 묶였을 때는 젓가락 쏙 집어넣어 돌려. 오! 저거 오늘 해보고 싶다. 내가 봤을 때 자리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 내가 봤을 때 좀 그래요. 뒤쪽으로 가보자. 한번 가보세요, 형님. 와, 여러분 진짜 미치겠어요. 이거 진짜 어려운데. 왔어, 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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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는 것 같아. 있는 것 같아. 야! 뭐야? 대구 했대. 챙겨, 챙겨. 난 대구 했다라 그래서 난 대구 새끼인 줄 알고 아까 방생했는데. 야, 얘 통통하게 무거워. 야, 추도 넣어도 돼? 넣어. 애기도 넣어, 애기도. 그래, 그래. 자, 여러분 진짜 제발 한 마리만. 대구 했대라도 좋아요, 한 마리만. 대구 했대 입질 있었어? 없었어요. 답이 없어. 계속 그냥 꺼내봐야 돼. 자, 여러분 지금 20분 남았다 그러거든요. 제가 봤을 때 좀 더 할 것 같긴 해요. 왠지 알아? 현장님도 못 잡았거든. 자 여러분 제 생각에 손으로 감각을 느끼기에 제 실력이 안 될 것 같아서 손보다 예민한 로추로 느끼겠습니다. 너 이제 안 써도 돼 근데? 괜찮아. 허락 받은 거야? 손젖이 후보고 찌잇! 자 여러분 지금 10분 남았대요 10분. 원래 첫발 아니면 끝발이 있어서 생물 유튜버들 마지막에 잡을 거예요. 먹고 살자고 한 시에 쳐먹으면 해야죠 그죠? 너 추배를 안 해? 할 기분 아니야. 추배 5분 더요? 연장전 5분 남았습니다 5분. 5분 동안 빵이나 먹을까? 아 잡았다. 좋아. 오 아니야 깻잎까지는 아니야. 와 참가자미. 생더요 자리 옮긴 거 봐요 여러분. 형 소용 없어요. 진짜 마지막 했습니다 이거. 여기서 뭐 잡잖아요? 벌칙으로 대구 회때 가져가서 먹을게요. 플라이어 가래. 네, 끝났습니다. 아 네 게임 끝. 자 여러분 지금 게임 끝났는데 돌아가서 누가 더 많이 잡았는지 한번 볼게요. 그냥 딱 봐도 천장이 이겼는데 혹시 몰라 생도 형이 잡은 게 몸무게 많이 나갈 수도 있거든요. 납이 들어있을 수도 있지. PI 납 말하는 건가요? 납 집어넣고. 예? 만보코 선생님한테 사실 어제 협박을 당해가지고 제가 안 잡았습니다. 다시는 배 안 태워주신다 해가지고. 아니, 언제든지 도전하시려면 또 오시라고. 아, 알겠습니다. 다음에 해루질 한번 대결하시죠. 오케이. 유튜버 친구들 퇴소. 자, 오늘 최종주가. 이게 다야? 이게 제일 큰 거죠? 형이 잡은 거? 그거는 뭐예요? 이게 현장님들이 잡으신 거예요. 아. 자, 그러면 자로 재보고 얘네가 20cm가 금지치장이래요. 20cm 안 되는 것들은 놔주도록 할게요. 이게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15. 그리고 여기 5cm. 딱 20이네. 요거 넘으면 되네. 자, 딱 보면은 안 돼. 아, 남아. 가라이. 자, 다음 친구. 아, 돼. 어, 합격. 돼. 자, 얘는 합격. 자, 얘 킵. 오, 얘도 얘는 딱 커트라인이다. 오, 돼. 오, 다 되네. 아, 얘 안 되나, 얘 안 돼. 얘 방생해주세요, 방생. 자, 저 멀리 꺼져. 아, 얘도 아까 걔랑 비슷한데. 아이고. 랜님 사이즈. 어, 저 멀리 꺼져. 자, 어, 얘는 뭐, 야, 얘는 빵도 좋아. 킵. 아, 얘 방생, 얘 방생. 뭐, 다른 거 이번에 좀 신박한 걸로 해줘. 벌. 자, 이제 이렇게 됐고. 자, 오늘 선장님이 잡으신 게 요만큼.
아, 여기까지 있구나. 하나 빼. 아, 여기 더, 여기 더. 형, 여기. 아, 예, 선장님이 잡은 야, 거 요만큼. 이거 이길 것 같은데, 우리가. 이거 이만큼 잡았어. 아, 제 횟대가 통통해. 남 먹었어, 저거. 밥 안에 있는 거 아니야? 똑같은 비닐에 넣어서. 물기 짜, 물기. 생도형이 제일 깐깐해. 자, 600, 600, 600. 자, 600. 자, 600. 다음 저희 거 한번 해볼게요. 2400. 2400. 우리 야, 이길 수도 있겠는데. 뭐야? 어, 어, 어. 아니, 거 아니야? 아니, 이겼어, 이겼어. 660. 660. 근데 사실 한 마리 들어가잖아. 빼도 이길 것 같긴 한데. 빼면 뭐, 절로 가잖아. 아, 맞네. 아, 저, 아, 저, 저, 저. 내가 그거 생각 못했다. 빼면 얼마야? 500. 아, 안 되네. 안 돼, 안 돼. 너, 저희 거에. 자, 여러분, 여기서 바로 회를 떠가지고 회 한번 살짝 먹어보고, 여건에 논아서 한번 가져가서 집에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회를 먹어보겠습니다. 아,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희가 잡은 거보다 더 많아진 것 같은데? 이게 오늘 잡은 거. 이거는 딱 보니까 도다리 같은데? 어, 맞아. 그죠? 정확하죠? 막 들었잖아. 조용히 해. 아, 예, 예. 영상 사진 찍어요. 어, 승부는 어떻게 된 거예요? 계측하니까 저희가 좀 더 많던데. 중간 심판으로 네. 오늘 선장 승. 아, 알겠습니다. 저희 먼저 잡은 거 먹어볼까요? 이거 제가 잡은 거네, 다 보니까. 오늘 리를 잘 감더라고. 오늘 입질만 21번 받았어. 감기만 하더라고. 어때, 어때? 아, 내가 잡았네. 지금 입에서 날게요. 새꼬시네. 새꼬신데 뼈가 많이 없어. 고소하네, 고소해. 요거는 강도다리. 자, 강도다리 먹어볼게요. 응? 달러. 아, 달라요? 많이 달라요? 이거에 더 탱탱해. 아, 그래요? 초배를. 식감 자체가 다르네. 어. 진짜 꼬들꼬들해요. 사실 여기서 제일 맛있는 건 햄이에요. 자, 여러분, 저희가 전부 다 지금 바다에서 뭐 좀 하고 항상 이렇게 하니까 지금 회 그대로 있거든요. 파전 햄만 착살려고 했어요. 귀한 걸 몰라. 자, 여러분, 이제 다 먹고 집에 가려다가 지금 이 상태로 가기에는 너무 아쉬워가지고 주문진 수산시장으로 왔습니다. 여기서 참가자미 똑같은 종류 조금 큰 거 하나 사서 제대로 요리하고 한번 찍어보도록 할게요. 사장 혹시 가자미 있어요? 가자미는 없고 도다리 잡고 싶어. 아, 자, 여러분, 드디어 찾았습니다. 사이즈가 크지 않네. 우리가 잡았던 거보다 조금 작은 거 같은데? 그러니까. 지금 가자미가 다 요런가 봐요. 여기도 있네. 이거 가자미죠. 좀 큰 거 어디 있어요? 아, 다 요만해요 지금? 새꼬시 없는 거. 아, 새꼬시요. 아, 얼마예요? 1kg에 4만원. 제일 큰 놈 두 마리 한번 달아주세요. 참가자미죠? 야. 1kg 200 빼고 1kg. 아, 이거요 4만원. 몇 마리예요? 3마리. 제가 이렇게 주세요. 자, 여러분, 이렇게 챙겨볼게요.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이거 산 거 이제 보거기랑 나눠가서 집에서 요리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은혜가 최대한 큰 거 가져오라 했거든요. 큰 거 가져가서 은혜가 손질할 거예요. 나는 개꿀. 나삭나삭.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참가자미를 잡아와, 아야, 사왔습니다. 플러스 대구 횟대. 자, 여러분 보시면은 참가자미 두 마리랑 대구 횟대를 잡아왔는데 우리나라에 참가자미랑 노란 가자미가 있습니다. 근데 노란 가자미는 여기가 전부 다 노란 게 노란 가자미고 참가자미는 꼬리 쪽에만 노란색을 띄고 있죠. 자, 근데 요 가자미로 오늘 어떻게 먹을 거냐? 이 영상이 올라가는 날이 추석일 거예요. 추석하면 뭐예요? 그렇죠. 아주 많은 음식을 먹잖아요. 그 음식 중에 빼놓을 수 없는 게 있습니다. 바로 생선 전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컨텐츠가 뭐냐? 바로 가자미 전을 만들어서 먹어보자. 자, 그래서 요 가자미를 가시 없이 4포를 떤 다음에 계란물에 싹 묻혀가지고 가자미 전을 한번 만들어서 추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가자미 전만 하기 너무 아쉽잖아요. 그래서 요 두 마리 중에 한 마리는 가자미 튀김이 또 기가 막힙니다. 저희 삼촌이 가끔 서비스로 가자미 튀김을 주시는데 진짜 너무너무 맛있거든요, 여러분. 저희 삼촌 네 많이 방문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요 오동통한 대구 회대 있죠. 자, 요거는 포 살짝 떠가지고 가시 옆에서 한번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려면 요렇게 어떻게 해야 돼? 은혜씨, 하나, 둘, 셋. 못 가라가자. 여기 이상훈 이후부터 목욕 계속 하는데 은혜야 집중 못 어? 어? 다시 하나 둘 셋 조져지러 가자. 자, 그럼 먼저 한 마리는 포를 뜨고 한 마리는 내장만 딱 발라줄 겁니다. 자, 근데 요 가자미 손질 있잖아요, 광어랑 비슷합니다. 이 줄 보여 혹시 은혜 카메라에? 이렇게 선 오빠 어? 뒤집으면 보여. 헐. 개나 되네 진짜. 아직도 그걸 모르네. 지금 은혜가 생선 손질을 배우고 나서 저를 굉장히 무시합니다. 근데 생선 손질할 때만 무시하면 되는데 평소에도 무시합니다. 그래가지고 야, 오늘 그렇게 내가... 하면은 내가 쓰레기가 돼. 그래서 오늘 내가 본때를 보여주려고 광어 손질 유튜브를 6시간 동안 봤어. 근데 이거 뒤집는 건 몰랐네 리발. 자, 여러분 보시면은 이렇게 선이 보이시죠. 자, 요 선이 뭐냐면 척추가 있는 선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따라서 손질을 하면 돼요. 자, 여러분, 이 녀석의 내장은 대가리 밑쪽에 여기 들어가 있기 때문에 반대편 있죠, 겨드랑이를 살짝 벌려주고 라삭 사무라이 칼 저거 가져와 놓고 왜 그걸 네. 왜? 너 무시하지 말라 그랬지. 무시하지 마. 자, 여기 척추뼈가 있습니다. 척추뼈를 먼저 이렇게 끊어주는 거예요. 하지만 얘는 이미 죽었기 때문에 상관없지만 살아있는 회 칠 때는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쳤죠. 그러면은 반대로 뒤집어서 이쪽을 살살살살 해줘야 돼요. 왜냐면은 내장이 같이 터져버리면 안 되거든요. 이쪽도 살살살 조지는 거예요. 자, 그 쓸개 터졌다. 성원아, 이거 모자이크 되니 혹시? 쓸개 안 태준 것처럼. 왜냐면 곰팡이 분들 은둥이 은둥이 분들 다 무시할까봐 지금. 성원아, 제발 부탁이다. 월급 올려줄게. 알겠지? 제발. 자, 그 다음에 요거를 머리만 이렇게 떼면은 같이 나옵니다. 요거 내장이거든요. 자, 그리고 여기 끝에를 라사 사무라이 안 딸렸는데? 진짜 이러면 은둥이들 다 무시한다. 나 은혜야 알지? 저 웃지 말고 정신 차려. 너도 아이... 곰팡이들이 다 무시하겠죠. 다 장난치는 거지. 무시가 아니잖아. 어깨 무시하잖아. 어깨 무시가 아니라 무서워하는 거야 은혜야.
자,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속이 비거든요. 근데 여기 두 손가락을 넣고 안을 이렇게 싹 긁으면은, 자, 그게 쉬운지 아냐? 개무시하네. 이게 뭐였지? 정소였나? 너 그것도 모르냐? 뭔데? 나도 모르지. 뭐야? 여러분 원래 이렇게 깔끔하게 안에 있는 게 나와야 되거든요. 아 진짜 왕쳐서 못하겠네. 동그랗게 잘 나와야 된다. 그래, 동그랗게 나와야 되는데 지금 여러분 안에 작살이 나가지고. 자, 여러분 이거 나옵니다. 됐어요. 뭐야 씨. 확대하지 마세요. 확대하지. 요거 나왔습니다. 뼈는 왜 나왔어? 몰라? 튀어나오던데? 다 끊어먹었네. 원래 이렇게 하는 거야, 은혜야. 큰 뼈를 제거했으니까 손질하기가 훨씬 쉬운 겁니다. 이게 사실 고도의 기술이거든요, 여러분. 무시하지 마. 자, 그리고 요 안에 핏기가 있습니다. 요 핏기는 싹 다 한번 씻어주고 올게요. 자, 여러분 요것도 마저도 같이 손질을 할 건데 잠시 대기. 한번 바꿔봐야죠, 여러분. 이렇게 자신 있게 짓거리고 있는데 너도 한번 해봐라. 바다미. 자, 여러분 은혜가 오늘 얼굴을 꽁꽁 싸매고 있는데 왜 그러냐면 주근깨 같은 거 빼가지고 난신창이어가지고 지금 그렇대요. 내 눈에는 지금도 예쁘고 멋지고 못생겼는데. 자, 한번 해봐라. 여기 먼저인가? 어, 그걸 몰라. 나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여기 아닌가 봐. 에, 거기 아닌데, 아닌데. 척추가 거기 있냐? 닥쳐라. 아씨, 잘하고 싶다. 에, 그거 살을 뜯는다. 와우. 야, 그래, 나는 내장이라 뭐일라 같이 나왔다, 깔끔하게. 와. 모가리. 스승님, 저 잘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안에 있는 제가 알기로 저 정소라고 알고 있는데 손가락 두 개를 이용해서 싹 뽑으면 뽑혀지거든요. 근데 은혜 헤매고 있죠? 똑같아요. 쟤도 짓눌려가지고 나중에 뼈 하나 꺼낼걸요? 더 샀어. 분해해서 하나하나 집자고 있네. 신장을 긁어. 저기 신장에 피가 굳어있거든요. 거기를 좀 긁어놓고 씻으면 훨씬 더 수월하게 씻을 수 있어요. 오, 뭐야, 뭐 덩어리가 나왔어. 여기는 안 했죠? 이 사람은? 아무리 그래도 우리가 부부인데 이 사람이란 단어는 좀 그러지 않냐? 전에 대구 회때 저거 코 양쪽으로 싹싹 떠줄 수 있었고. 에이. 아, 예, 아줌마 회때 1인분 주세요. 아줌마 아니고 누나. 아 누나. 자, 여러분 대구 회때도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생선 중 하나거든요. 꼬리 쪽에 저렇게 침이 있습니다. 보이시죠? 왜 지금 얘기해? 까비. 이거 이제 여기 포트라고? 여보? 네, 여보? 아니 빨리 얘기해. 아, 아니야 괜히 여보라 했다가 쑥스러워가지고 나한테 화내는 거 봐. 귀여워. 자, 회 때도 이렇게 포를 딱 떠주고. 자, 근데 여러분 제가 요거를 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는데 어때요, 은혜야? 육질이? 부드러워. 막 안 땅땅해? 어. 맛 없나 보네요, 여러분. 왜? 약간 육질이 빡빡한 애들이 사실 구웠을 때 좀 육고기 같고 맛있잖아. 아닌데? 원래 여러분 안 맞는 사람이랑 결혼해도 잘 살아요. 나는 작은 생선은 못하겠어. 그래, 그게 진짜 실력이야. 난 작은 거 잘하거든. 그렇게 뜨는 게 힘들어, 은혜야. 작은 거 할 때 그냥 위로 싹 해서 잘하는 사람들이 한 것처럼 해야지. 그래서 너는 작은 거 다 없어지잖아. 아가리 묵념. 야, 아가리 묵념이 뭐냐? 미안. 나도 빨리 반박하고 싶어가지고 미안해. 여러분 방금 은혜 말투 보셨죠? 이거 진짜 개화난 거야. 이럴 때는 꼬리 내려야 돼. 안 벗겨도 돼요, 은혜야. 싫어. 여러분 이렇게 바로 포기해야 돼요. 특히 칼 들고 있을 때는. 어기야기 어라차 알았어. 자, 여러분 이렇게 포를 떴습니다. 자, 얘들도 마저 씻어올게요. 자, 여러분 이렇게 비늘까지 싹 다 채웠거든요. 자, 그러면 한 마리는 요체로 그냥 구워버리면 됩니다. 자, 이제 얘는 손질을 할 건데 은혜가 무시를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더 이상 그 무시에 응답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바로 손질 한번 조져볼게요. 척추뼈 라인으로 일단 요렇게. 틀린 게 없잖아. 아, 틀린 거 있을 때 지랄한 거 괜찮은데 그거 아니면 안 돼. 자, 요렇게 라인을 따라서 쭉 척추뼈 따라서. 우와, 꼬리 부분 있죠? 여기에 살짝 칼집을 이렇게 쑥 내줍니다. 그리고 여기서 잘하는 부분은 어떻게 하냐면은 요렇게 잡고 여기를. 아, 이걸 잘 못하잖아. 설명 중이다. 너 그렇게 잘하는 거 아니에요? 자, 요렇게 해서 쫙 따면 되는데 사실 저는 겸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안 하고 옆으로 뼈를 타고 살짝 차차 이렇게 가볼게요. 나는 저기 지느러미로 했던 것 같아. 잠시 대기. 이렇게 했다고? 뭐 해보지 뭐. 가슴이 좀 덜 먹으면 되지. 자, 여러분 이렇게 했죠? 아이고. 아, 시끄러워서 못하겠네. 자, 여러분 저는 이렇게 할게요. 자, 이렇게 옆으로. 이 소리 들리지? 소리 잘 들어봐. 아우, 실리폰 너무 좋아. 아이고. 야, 아니야, 봐봐, 은혜 거의 다 했어. 여기 끝에 지느러미 살도 살려야 돼요. 그렇게 하면 위험하니까 위로 올리면 되잖아. 칼 뒤에를 위로 올려. 이거 먹어. 이거 잡소. 이거 개 잡소. 이거. 잘 아직 안 보였어. 이거 개 잡소. 개 잡소. 야, 그래도 은혜야. 안 보였다고 뽑기를 다시 하라고. 너 프로 됐다. 뽑기를 했는데 초점이 안 잡히니까 자기한테 뽑겠네도 아직 안 잡혔어. 다시 해. 아니, 그러면 너가 또 지랄하잖아. 뭐 개소리야, 진짜. 나쁜 사람 만들지 마. 편집하다가 아, 이거 초점 나갔잖아, 은혜야. 이렇게 됐으면 여기만 살짝 똑 끊어주면. 어이구, 아이고. 정원아 이거 편집. 자, 여러분 이거 보세요. 기가 막히죠? 이거 봐봐, 은혜야. 여기도 살이 너가 날렸다고 또 생각할 수 있는데 뭐요? 이거 인정해야 돼, 은혜야. 아이고. 자, 여러분 반대편도 똑같이 해줄게요. 또 여기 있지, 은혜야. 갈비뼈 이렇게 끊어줘야 돼요. 이거 몰랐지 너? 아니 나 알고 있었는데. 그렇게 생겼다고? 너? 아. 이게 낫지. 아, 진짜 기분 나빠. 미안해. 여기서 이제 지느러미만 그냥 이렇게
몰라 씨. 어, 저 좋네 이거. 여기 봐봐 은혜야. 쓸개? 어, 쓸개 터져가지고 여러분 이렇게 베인 거, 베어 거. 이거 지방이에요. 지방 노란색이잖아요. 알죠? 자, 이 쓸개 터진 거는 잘라낼게요. 요거는 스며들면은 써버려가지고 됐어요 여러분. 이 정도면 뭐 괜찮습니다 여러분. 여기 양쪽 다 소리 들리시죠? He's so lovely. He's so wonderful. 잘하지 근데. 누가? 너 정확히 쳤잖아. 걸으며 매. 정확하신 분들을 욕해. 죄송합니다. 집에 장난으로 했어요. 근데 솔직히 말하면은 폰은 내가 너무 못 들 수 있는데 껍질 까는 건 내가 너보다 좀 잘해. 잘해. 왜? 아니 진짜. 아, 촬영 다 떠나서 찐으로 빡쳐서 그래. 말 걸지 마. 어기야기 열아차 어기야 라삭 사무라이 잘해? 응 잘해. 잘 말고지 마. 성격 바탕자야 뭐. 여러분 이거 보세요. 기가 막히게 싹 해버렸습니다. 나머지 하나도 해주고 들어와. 뒤졌어. 아니 근데 솔직히 뒤에가 더 어렵잖아. 아니야 똑같아. 이게 근데 잘리고 있어? 에헤이. 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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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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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똑바로 잘해봐. 어이 어이. 야 말로만 못 웃기니까 또 이 앞에서 웃기는 것 봐. 멀었다 멀었어. 계속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아 엄청 오래 걸리네. 니도 오래 걸렸어. 아니야 나 이 정도 아니었어. 저 봐봐 파리도 거리 앉아서 기다리잖아. 아 어떡해. 아 모르겠다. 잘라. 야 저게 뭔데. 아싸. 내가 이겼다. 내가 개처 발랐다. 내가 남았어. 이겼다. 아직 하나 내가 남았어. 개처 발랐다. 그냥 개처 발랐어. 개처 발랐어. 너 할 수 있어 그거? 아씨 개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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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못해. 내가 훨씬 잘해. 내가 이겨. 내가 훨씬 잘해. 그것도 못해 그것도 못해 그것도. 오빠 진짜 꺼. 네. 은혜야 너 말렸다 맞지? 어. 가해고 가자미야. 아 못해. 고생했어. 여러분 은혜한테 박수해주세요. 원래 못한 사람한테 박수가 필수입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은혜랑 저랑 손질한 거를 좀 뭉쳐놨습니다. 왜냐면 제가 잘했기 때문에 누가 더 잘했는지 안 보이게 잘하는 사람들이 이런 좀 은혜가 지금 뒤에서 저 죽일라는 표정이에요. 이렇게 보고 있어. 잘하는 사람은 이런 믿음을 좀 보여줘야 돼서 그냥 섞었습니다 여러분. 그냥 저거 은혜가 있다 이런 소리 하지 마세요. 잘하는 사람이 믿음을 보여준다고 뒤에서 그 지랄을 하고. 아 여러분 아니 누가 더 잘했는지 고르지 마세요. 아 은혜 싫어해요 이러고. 존나 자 이제 전회로 만들어줄 겁니다. 전회로? 아 이런 걸로 꼬투리 잡지 마 은혜야. 아 개빡쳤다. 나 갈 거야. 알아 은혜 일로 와 일로 와. 자 일단 처음에 말씀드렸죠. 요 계란을 풀어야 되는데 지금 양이 계란 하나만 될 것 같거든요. 하나만 딱 풀어줄게요. 이제 여러분 지겨워서 갈달 안 합니다. 그냥 틱틱 찡. 달달 그거라도 해. 그래 잘했어 그거라도 해. 너 진짜 미친. 돌았냐? 아 미안해 미안해. 자 이제 계란을 이렇게 사사사사 풀어주고 쫙 돌려줘야 됩니다. 여기서 바로 뭐가 걸려와요? 아 여보세요? 뒤진다. 개쳐 발랐쥬. 껍질도 못 가져봐. 껍질 까다가 주걱이 끊겨져가지고 지 속에 못 익어서 던져버리고. 개쳐 발랐쥬. 오지고지르고 내리고. 하나. 알았어 미안. 그릇 오시고 보통 이제 밀가루를 묻히고 계란을 묻혀야 계란이 잘 달라붙고 훨씬 더 맛있게 되거든요. 근데 요 부침가루를 써도 좀 괜찮다고 합니다. 구워버서. 자 여러분 이렇게 됐으면은 잠깐 요거 짜줘주고 버너 들어와라. 그리고 바로 부푸푸푸푸 불이야. 그리고 바로 후라이팬 깽 탱이다 이래끼야. 자 그리고 미경유 롱롱롱롱롱롱롱. 자 여러분 이렇게 기름을 달궈 놓는 동안 자 요 가자미를 불침가루에 먼저 쫙쫙 묻혀줍니다. 명절에 전도 안 해보면서 곰팡이 분들을 위해 하는 거지. 아니 나는 널 위해서 내가 엄마한테 말해주잖아. 엄마 은혜한테 그런 거 시키지 마. 너 없는 데서 너 있으면 또 무한하니까. 너는 우리 집에서 누워있잖아. 그러니까 내가 우리 엄마한테 그렇게 하는 거야. 똑같이 대우를 받아야지 은혜야. 밥상 차려올 때까지 누워있고 TV 보면서 깔깔깔깔 되면서 거의 나 미친놈으로 만드냐 진짜로. 야 성훈아 월급 올리고 싶어? 편집해. 안 올려줄 거 알죠? 조조조조조조조. 자 그리고 계란물에 싹 넣고 계란물을 확실하게 묻혀주는 거예요. 요거는 너무 세게 조지면은 부침가루들이 풀어질 수가 있어가지고 최대한 이렇게. 자 여러분 이렇게 딱 계란 조졌으면은 프라이야가래 들어가라. 얘는 대구 횟대. 어휴 좋다. 자 여러분 요 정도면 다 됐습니다. 와우 올려버려.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참가자미 전이 완성이 됐고 자 이제 어여 요 가자미를 바로 익혀주도록 할게요. 들어가라. 와우. 자 여기서 바로 그냥 고급 스킬 들어갑니다. 칼집. 원래 칼집을 내놓고 하잖아. 사실 방금 칼집 안 냈네 하고 고급 스킬이랑 포장하고 바로 한 거예요. 자 여러분 뒤집어 볼게요. 보세요. 벌써? 와 씨 미쳤지. 자 여러분 얘 아주 바싹 띄워줄게요.
자, 여러분 아주 기가 막히게 다 됐습니다. 와우 와우 와우.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가자미 구이와 가자미 전이 완성되었습니다. 왜 걔는 얘기 안 해? 대구 회때 전도 완성되었습니다. 내려와야지. 여러분 먼저 가자미 구이 한번 먹어볼게요. 지금 저랑 은혜로 둘 다 배고픈 상태거든요. 우와 야 시끼. 한 입만. 저희가 이번 추석에는 할머니 집에는 안 가기로 해가지고 할머니 이거 드세요. 아, 저 유튜브 한 거 모르세요. 엄마가 말 안 했어요. 좀 창피한 것 같아. 자, 바로 먹어볼게요. 초베르. 와, 명절이다. 와, 개 맛있어. 와, 여러분. 기가 막힙니다. 진짜 너무 맛있어. 말도 안 돼요. 초베르. 개얄미워. 알이 있었네. 그 화가 그 정소야. 어? 정소예요. 은혜 이거 먹어봐. 빨리 달려옵니다. 빨리 옵니다. 추룩추룩. 기가 막히지? 빨리 한 번 더 먹어. 빨리 빨리 빨리. 주름주름.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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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 더 먹어. 자, 이제 카메라 뒤로 꺼줘. 봤어요 여러분? 추종 남성분들 이렇게 사세요. 당당하게. 지가 센 줄 알고. 여러분 근데 진짜 말도 안 돼. 맛있어. 그치? 자, 그럼 가자면 그 요 정도로 먹고 자 이제 진정한 명절을. 와, 나 한 입 주세요. 저요 저요. 자, 원래 요 전은 간장을 찍어 먹어야 되는데 간도 안 했잖아요. 가자미 안에 바다의 내음들이 바뀌어 있기 때문에 그냥 먹어도 될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이거 바로 먹어볼게요. 초베르. 우와 명절이다. 한 입 줍. 우와 먹어봐. 주룩주룩. 아, 맛있어 맛있어. 어때? 너무 맛있지? 너무 맛있다 진짜. 와, 저는 진짜 이번 명절에 안 가는데 명절에 가신 분들 너무 부럽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이 대구 회때 좀 먹어볼게요. 회때 자체를 처음 먹어봐요. 초베르. 야, 가자미 버릴걸. 진짜 개맛있어. 한 덩이 더 있거든요. 이거 먹어봐. 주룩주룩. 이틀마. 이틀마. 귀여워. 영상 끌게요.